신문을 보다가 놀라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임갑지 할아버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91세이십니다. 그런데 75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맥도날드 햄버거,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도 또 지점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맥도날드 햄버거점에서 알바를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햄버거집에 옷 입고 계신 저 할아버님 91세신데 멋지지 않으십니까?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도 이제는 좀 그만하세요 해가지고 아쉽지만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회사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감사패를 증정해드렸습니다. 이 할아버님 지금까지 인터뷰 중에 이런 말 하십니다. 자신을 알바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매장의 총책임자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어디서든 도약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분 기사를 보면서 야, 참 인생 열심히 사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시선을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는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리더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을 그는 누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앞에서 했던 질문, 우리 과연 어떻게 크리스찬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발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이 선출된 이유는 가난한 과부분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떡이 돌아가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말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도 떡 받는 일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이 행정적인 절차, 구제사역, 이것을 위하여 이분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리더인 스데반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지금 막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같은 헬라파 유대인의 모이는 회당에 그는 종종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동족들이죠,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는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모함을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싹 뒤집어 엎어버리라고 했다. 라고 스데반을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전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가 전혀 다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 성전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에 대해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이러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스데반이 전했지만 그 말을 억지로 뒤틀어서 스데반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당장 사로잡히고 유대인의 공회당의 재판정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 위기 상황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이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모함한 것은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도 바로 똑같은 죄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제사장 그룹들이 다 지금 이 공회당에 모여서 스데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굴이 두려움으로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증오심과 비열함이 가득 찬 사람들이 빙 둘러싸이는 그 앞에서 뜻밖에도 스데반 보십시오. 너무나 평온합니다. 그는 너무나 온화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그 경건한 모습을 보니까 심지어는 그를 죽이기로 획책했던 사람들마저도 마음속에 뜨끔하는 거예요. 와, 천사의 모습과 같구나. 링컨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이 마음씨, 마음 씀씀이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거지요. 얼굴은 별로 못생겼습니다만 마음씨가 참 너그럽고 느슨하고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너그럽고 아주 좋고 부드럽게 보입니다. 반면에 얼굴은 아주 잘생겼지만 마음씨가 아주 못되고 날카로운 그 사람 보면 여러분 보기가 싫습니다. 그런 얼굴은. 저도요, 그렇습니다.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저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설교 시간에 대놓고 자는 분들. 여러분, 얼굴을 보면요, 그 마음이 우러나 보이는 거죠. 물론 꾸미거나 연기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포장은 할 수가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속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자기의 있는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스데반은 자신이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앙 인격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 해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을 내 삶의 목표로 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녀, 부모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좀 닮았으면.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 여러분 다 남들은 알아요. 저거 지 자식 아니야. 근데 그 아기를 보면서도 그 키우는 아빠는 발가락이 닮았다 하면서까지도 나 닮았다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으면 뿌듯합니다. 흐뭇합니다. 기쁜 것이죠.
저는요, 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왼쪽 눈은 제가 1.5 정상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이 왼쪽 눈,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눈은 제가 아주 이 시신경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게 마이너스 중에서도 뭐 완전히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그냥 뿌옇게만 보일 뿐입니다. 이게 안경으로도 이건 안 돼요. 거의 오른쪽 눈으로만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왼쪽에 있으면 잘 못 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 세 아이들도 저랑 시력이 비슷합니다. 한쪽은 정상 시력인데 한쪽이 너무 나빠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새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부모 마음이 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요, 사랑이요,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요, 완전하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닮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하늘아버지 된 나를 닮아가는 것이다. 간절하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어떤 성취와 그 어떤 업적과 어떤 큰 일을 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지요. 인정받고 박수 받고 그걸 누리는 것이지요. 또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저 사람 받은 은사가 크지만 이 사람은 받은 은사가 작아요. 그래서 그릇 크기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 가정에서 좋은 환경의 시대에 사업을 해서 쭉쭉 뻗어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몸부림을 쳐도 IMF가 터져버려서 자기 노력과는 별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취와 업적과 큰일, 여러분, 하나님 그거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성공했니? 너 얼마나 업적을 남겼니? 너 얼마나 크게 사업했니? 너 얼마나 크게 목회했니? 그거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앙 기격을 닮아왔니? 너 얼마나 예수처럼 너의 신앙 인격이 변화를 받았니?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살 때부터 도둑질에 손을 댔습니다. 도벽을 끊지 못합니다. 16살 때 금고를 털었습니다. 멀리 도망쳤지만 잡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더 포악해지고 더 도둑질을 하고 더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 저 인간은 죽어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수근수근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보니까 나는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며 그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기도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한 받는 바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욕심에 끌리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되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점점 물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먼 훗날 돌아보면 시작점과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변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이거 원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하늘의 시선을 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곳이지요. 그런데 그 두 본문 사이를 보면 스데반이 이 공회의 앞에서 했던 사자후토하며 했던 설교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요, 요약하면 여러분 지금 보셔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요약해 드릴게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성전 모독죄로 나를 지금 걸었고 성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성전에서 종교활동하는 모습으로만 너희가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나라다. 이게 첫 번째 요지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상관없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지 않느냐. 이게 두 번째 요지고 세 번째 요지는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 대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았는데 너희도 다를 바가 없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패역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7장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반응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릴 때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다가가고 믿음을 시작합니다만 다른 하나의 반응은 그 말씀이 찔리지만 바로 왕과 같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 방어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은혜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55절, 56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 순간에 스데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고 상황에 그가 시각을 맞췄다면 그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타협하려고 했을 겁니다. 인지상정이잖아요. 내 목숨 구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탈피할 수 있을까? 막 고민에 휩싸였을 겁니다. 아니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는가 하면서 스데반 자신도 분노하고 미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황 속에 어디를 보는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때 담대해져요. 당당해집니다.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를 돌로 내려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위기 상황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를 보느냐가 우리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는 검푸른 바다 물결이를 걸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바라보니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고 물 밑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통을 칩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골리앗만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들은 도망치고 패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 그를 쓰러뜨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초점 맞추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아무리 지금 믿음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지 자꾸 세상 방법에 손을 내뻗으려고 하고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무엇인가? 과연 어디에 나는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헌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두 아이, 두 딸을 키웠는데 둘째가요, 뇌병변 장애 1급입니다. 이분이 이 딸을 키우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느 한 교회에서 장애인 전담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셋째가 생겼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 태아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낙태 수술을 권합니다. 몸도 못 가누는 이 둘째 키우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운 증후군 아이를 또 키울 수 있겠는가? 결국 동의를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집에 돌아와서 목 놓아 거이거이 웁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자 부귀영화 바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둘째를 힘들게 힘들게 키우고 장애인 사역하느라고 뼈 빠져라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세요.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 이야기 들었다. 그 아이를 죽이려면 먼저 나를 죽여라. 항변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뜻을 꺾지 않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아버지의 말씀, 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네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짓밟을 수 있더냐. 그 앞에서 이 목사님 부부가 깊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통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오랜 기도 끝에 그들이 이 아이를 키우기로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수술을 취소해요. 그래, 이 아이가 장애를 지녔어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도 몰라. 시간이 흐릅니다. 아기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느덧 13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능이 IQ 40. 하지만 목사님 부부와 위에 두 누나에게는 늘 웃음꽃을 안겨주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의 결단이 예상치 못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13년 전에 낙태 수술을 권유했던 그 산부인과 의사, 이 목사님 부부가 뜻을 바꾸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 모진 고생을 감내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걸 보면서 신앙 버리고 믿음 버렸던 이 산부인과 의사가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고 예수를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와 임신 판정을 받은 한 교인은 목사님 아이 이야기를 접하고 낙태 수술 하루 전에 수술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기적적으로 정상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셋째 아이, 다운 증후군 이 아들을 보면서 늘 싱글벙글, 야, 네가 정말 여러 사람 살리는구나, 우리 아들아, 하면서 막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늘 끌어안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 말미에 기자에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애라는 공포가 닥치니 목사도 아들을 죽이겠다는 악한 본성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주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한 분 계십니까? 그래 자꾸 흔들리고 자꾸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세상의 문제에 굴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자꾸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내가 무엇에 초점 맞추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내 문제에 초점 맞추고 거기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진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만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는 마음은 평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은 담대해지고 믿음, 이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어려움의 때에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초점 맞춰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내 인생에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최선을 이루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던 자들과 공회의 의원들은 스데반이 했던 설교에 막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가 즉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귀를 틀어막고 막 아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이기 위하여 성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했던 인자가 보인다,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보인다,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에 자기를 지칭할 때 쓰셨던 독특한 호칭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인자 즉 예수님이 앉아 있다, 이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승승장구하며 그 제자들을 다 박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건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더 안 듣겠다, 이를 갈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끌고 나갔던 거지요. 58절에서 6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왜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그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번 설교했을 때는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대부흥이 불일듯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이 그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러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났으니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일이고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스데반의 죽음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덧없는 죽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고소당하고 끌려오고 돌에 맞아 죽는 이 전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소했고 누가 재판하려고 했고 누가 돌로 쳤다더라, 사람의 이름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자기들이 벗은 옷을 지키도록 한 그 한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직면하여 뒤집어져 변화받은 사도 바울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정황상 스데반을 죽이는 계획을 설계한 이가 바로 사울이었다. 앞에서 스데반과 논쟁하던 지역의 이 헬라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보면요, 길리기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지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이 길리기아가 어느 곳이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수도입니다. 이 수도인 다소에 누가 출신이냐? 사도 바울이 그곳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추해 보면 상상할 수가 있지요. 조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이 길리기아 사람들과 다른 여러 헬라 지역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막 열혈 청년, 유대교를 특심하게 믿어서 주변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의 결심을 내립니다. 내가 선동해서 저 인간을 죽여버리리라. 예수이단을 믿는 저 무리들을 내가 박멸해버리리라. 그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공의회로까지도 스데반을 끌고 가게 만들어서 결국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옷을 받는, 즉 증인의 노릇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감당한 것이지요. 여러분, 게다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누가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의이자 그와 함께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빠짐없이 함께 다녔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변하여 된 바울로부터 끊임없이 그는 과거에 겪었던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의 광경을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는 자세하게 스데반이 했던 설교 하나하나마저도 다 기록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왜 그 이야기를 누가에게 생생하게 전했을까요? 스데반을 죽일 때는 몰랐습니다. 예수이단에 빠진 배교자 하나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사 같던 그의 얼굴, 그의 설교, 죽으면서조차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서의 그 모습, 거부하고 마음에서 밀어내고 싶었지만 그러나 각인되어버린 이 스데반의 모습이 훗날 그에게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 잘못을 기억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는 스데반의 목마저도, 스데반의 인생에 해야 될 사명마저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훗날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입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기가 주도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은 살아생전에는 설교를 통해서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을 설득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외쳤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신학성경의 대부분인 14권의 신학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그러한 위대한 인생과 위대한 사역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르기까지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한 사람, 그 설교를 통하여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던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통하여 촉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킨다고 애쓰고 순종한다고 몸부림치지만 환경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내 기대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실족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이탈해버리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에 우리는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와
내 짧은 소견에 걸려 넘어져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와는 다른 시어도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사람들은 워싱턴 링컨과 함께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특별히 시력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듯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늘 두 개의 안경을 지참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돋보기, 그리고 하나는 멀리도 볼 수 있는 눈에 시력이 없기에 또 멀리 보는 데 쓰는 그러한 안경 두 개를 늘 가지고 다니는, 그 쇠로 된 안경집을 늘 여기 끼고 다니니, 그리고 늘 갈아쓰고 해야 되니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불편하고 나중에는 원망되고,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하지 못한 몸을 주셨습니까? 왜 내 시력을 이렇게 나에게 주셔서 나 이렇게 늘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셨습니까?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아가고자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그를 암살하려고 괴한이 총을 쏘았습니다. 정확하게 그의 가슴을 향해 총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다 루즈벨트가 죽었구나.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더니 그가 나머지 연설을 마무리하고 강단을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손을 넣어 자기의 안주머니에서 꺼냈던 것, 바로 그의 강철 안경집. 그 안경집 중앙에 정확하게 이 총알이 맞아 튀어나갔던 것이고 이 안경집이 그의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루즈벨트가 눈물을 쏟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제 몸이 약한 것과 제 시력이 이렇게 엉망진창 나쁜 것, 이런 몸과 이런 시력을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원망돼서 불평 너무나 많이 한 걸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 목숨을 이런 약한 시력 때문에, 이 안경집 때문에 구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최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이 아름답지요. 오곡백과가 여기 쫙 풍성하게 이렇게 과일들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됐지만 내가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사업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자식도 문제투성이고 직장에서는 위태위태하고 내가 뭐 좋을 게 있어야지, 뭐 감사할 게 있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시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최선으로 내 인생에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예수님 닮은 신앙인격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그 위기와 어려움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초점 맞춰야 한다는 사실, 내 인생에 최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자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스데반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